How are you? 또 움팔개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어 이거 배트맨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업데이트 시즌이 됐나요 또? 야 신규 신화 영웅 또 두 마리가 등장을 했어요. 인디랑 와트라는 녀석인데 인디는 버프형이고 와트는 근거리인데 공격형 마법 근거리? 어 이제 비슷한 유저들이랑 매칭이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신규 프로필도 많이 생겼다는 것 같은데 손에 빠른 닌자 어 이거 닌자 뭔데 프로필 미야옹은 또 뭐야? 야 이것들 하나씩 좀 얻어보고 싶기는 하네 이거는 좀 아니 움직이는 프로필 이거 어떻게 참는데 자 신규 신화들 바로 구매해볼까요? 빠밤 인디 빠밤 와트까지 자 인디 먼저 한번 볼게요 원거리에다가 유틸이고요 어? 잠깐만 재료가 보안관인데? 아니 선으로 뽑기는 좀 빡세지 않아요 이거? 요새 또 란셀이 거의 필수인 것 같은데 야 이거 인디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스킬 한번 봅시다 신비한 보물 보물을 한 개 보유할 수 있고요 보물에 따라가지고 버프가 달라진대요 물리 피해에다가 이동속도 둔화시키는 능력 숨겨진 보물을 탐색한대요 그것도 컨셉 특이하네 얘는 약간 탐험가 느낌인데요 6레벨까지 찍으면은 의미가 있나? 아 6렙 찍으면 만화량 줄어드는 것 뿐인데 이거 6렙 찍을 필요 있냐? 일단 1렙 두고 자, 근거리고요 근거리 마법입니다 5% 확률로 에너지를 빨아가고 빨아들인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건가? 에너지 1개당 공격력 3% 증가 방출 모드로 변경 야 얘는 약간 고스트 버스터즈 느낌이네 옛날 루이지 멘션 했던 것처럼 유령 막 에너지 쭉 빨아 제낀 다음에 빨아 제낀 만큼 세지는 느낌? 어 그래요? 2% 증가인데 이게 2% 증가가 유의미한가? 잠깐만 얘는 12레벨을 찍어야 좋은 것 같은데 와트? 아니 지금 신규 신화들이 6렙이 다 좀 애매한데? 일단 한번 써볼게요 체감 한번 보자 와트는 폭풍거인이 또 들어가? 아 근데 폭풍거인도 쓸 게 많은데 콜디 뽑아야 되는데 얘 들어갈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얘는 뭐 CC기 하나도 없고 완전 딜러입니다 도박 바로 해줘 도박스 도박스 속반 흐름 나빼드 자 빌드업을 와디랑 인디 얘네들 둘로 한번 빌드업을 한번 해보자 인디부터 한번 뽑아볼게요 일단 도박 계속 해줘 괜찮은데? 이런 양법사 각 나왔고 어 늑대 들어가네 오케이 늑대랑 전설 도박 한번 해줘 전설 도박 한번 해주고 이러면은 모노펠리맨 하나 뽑고 그렇지 미리 뽑아줘 초반패스 좋습니다 양법사 뽑으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하네 양법사 뽑아두자 일단 도박으로다가 전설들 싹 다 찾아 오케이 보안관 떴고 인디각 잡혔어요 짜라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따 바로 뽑아줘요 인디는 거의 각 잡혔고 이것도 바람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늑대를 주세요 늑대를 주세요 아 호랑이 아니 늑대 한 마리가 이렇게 안 나와서 힘들게 맞나? 와 진짜 안 나오네 제발 늑대 좀 줘봐요 와 늑대가 안 나와서 이거를 소환을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오케이 자 인디 한번 드디어 써본다 어디 갔어 인디야 인디 어롬 오 이렇게 생겼네 잠깐 어 그 마리오에 나오는 거북이 마냥 등껍질 어택해주네요 발굴을 할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발굴하는 거야? 맵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 발굴 위치가 어딨는데? 환장하겠군요 진짜 나왔다! 와트야 오라! 우와! 바로 공격해줘 에너지 한번 야무지게 빨아봐 너 하고 싶은 대로 봐 오케이 한 개 빨았고 몇 개 빨아야 방출되죠? 방출하면 어떻게 돼? 방출쇼 출발! 우와!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이거 야 이거 양법사 필요하긴 하겠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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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 완전 멋있는 거 봐 저거 자자자 방출맛 좀 봐라 다다다다다다 야 얘 좀 간지가 나긴 하네요 얘가 근데 좋은지는 1도 모르겠어 아직 약간 원경 모아가지고 발사하는 느낌인데요 방출해봐 불로 치자 어 이거 에너지가 많이 모인 상태에서 방출하면 좀 센 거 같기는 해 순간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올라가는 거 같은데 방출해봐 아 nope. 도박쇼 출발 도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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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한번 해주고 아니 아까부터 전설을 얘만 나오냐? 환장하겠네 늑대 세 마리 뭔데 이거 바로 인디 소환
자, 얘는 좀 때려가지고 스킬을 채운 다음에 발굴을 한번 해보자. 마력 찾고 탐색 시작. 어디야?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아니 보물 좀 찾고 싶어요 나도. 방금 찾았다. 여기다, 여기구만. 뚜시딱 뚱땅 뚱땅 발굴 줘. 에너지 드링크! 모든 아군의 만화 회복 속도 24% 증가! 아, 야, 만화 회복 늘어났네? 그럼 이거 또 찾을 수 있는 거야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뭔가 찾는 맛이 좀 있네. 여기서도 결국엔 계속 운빨 메타구나. 보물아, 보물아, 보물. 여기다. 찾아! 뚱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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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. 이게 그러면 전설 등급도 있는 건가? 전설 80% 증가! 야! 이런 만화 겁나 빨리 차는 거 아니야? 야, 양법이 20% 증가인데 만화 회복수도 85% 증가하면 이거 레전드인데? 재밌다 이거. 아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. 만화 초는 속도가 눈에 보이네. 야, 85%면은 전설적 설마 신화 등급도 있나 보물이? 뭐 줄 건데? 뚝땅 뚱뚱땅 뚱뚱땅땅땅 신화 신화 신. 아, 자, 만화 회복 속도 85% 사라지니까 확 줄어드네. 와, 그러면은 이거 발굴만 잘 되면은 양법 몇 마리 뽑은 효과 내는 거 아니야. 야, 근데 확실히 전설이 잘 안 뜨긴 하겠다. 운빨 요소가 클지도. 찾아, 이번엔 뭐야. 뚱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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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 주세요. 아, 아니 이거 아무 효과도 안 뜨는 거는 좀 레전드네. 제발 전설 한 번만. 자, 와, 공격 40% 증가. 미쳤다. 아, 전설 유닛이 확실히 40% 증가. 이거 버프가 하나 초 대박 되면은 인생 역전 가능한 것 같기는 해요. 40% 되니까 90%가 늘어나요. 데미지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데. 란슬러 100만 됐네. 이거 전설 버프 하나만 제대로 떠주면은 양법사나 이런 거. 잠깐만, 얘가 공격력 10% 증가시키는데 이거 전설 뜨면은 40% 증가 효과인 거전? 아니네? 한 마리당 5%니까 늑대를 8마리 뽑은 효과 아니야? 사실상? 밀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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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린다. 아, 콜트가 없어서 그런가? 아, 스턴이 없어서 두 줄 세네. 제발 보스만 잡으면 돼, 보스만. 오케이, 일단 클리어는 성공했네요. 와,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인디 제가 한번 써보니까 굳이 얘는 6레벨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버프만 뜨면 되는 것 같아가지고. 자, 와트 한번 다시 한번 소환을 해볼게요. 쟤는 얘는 마딜이라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한꺼번 좀 많이 모은 다음에 한번 방출을 해볼게요. 제가 봤을 때는 와트가 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은 이 기본 공격할 때도 에너지 빨아들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. 방출 한번 해보자. 에너지 방출! 얍! 오도도도도도. 너무 약한데? 맞아 이거? 방출! 오라! 와, 데미지 너무 약해. 아무 느낌 없어. 공속 100% 증가. 자, 다시 한번 방출 쇼.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업데이트된 신화들 한번 뽑아봤는데, 아, 지금 레벨 1이라서 그런가요? 아니 얘네들 12레벨 안 찍으면 좀 애매한 것 같은데. 인디도 12레벨을 찍어야 무조건 더 높은 등급의 보물이 나오고, 와트도 이 에너지 흡수 스킬이 해금이 돼야 좀 많이 에너지 수급이 좀 잘 될 것 같거든요. 한참 모자라. 일단 오늘은 맛보기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에 한번 제대로 이 신화들 한번 살짝 써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. 봐.